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에 강하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종종 눈가리개를 하고 달리는 경주마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세상 바라보는 시야가 좁고 편협하기 때문이죠.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야 자신은 투철한 신념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살지만 함께 있는 사람은 속 터져 죽습니다. 꼰대라는 비아냥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정관념에 갇혀서 답답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고정관념의 사전적 정의는 잘 변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주로 결정하는 확고한 의식이나 관념 또는 어떤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은 지역, 나이, 인종, 종교, 외모, 성 역할 등은 물론 선과 악,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젊음과 나이 등 풍요로움과 결핍, 우월감과 열등감, 좋은 것과 나쁜 것, 성공과 실패 등 서로 대비되는 의미에 있어서 흑백 논리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고정되고 단단한 의견을 갖게 됩니다. 그 고정되고 단단한 의견에 갇힌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배척하고 적대적으로 대하기까지 하죠.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만들고 고정관념에 갇혀 지내도록 만들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권위주의적이다. 권위주의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권위주의적인 사람이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력, 우월적인 지위, 힘에 복종하고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강한 나라가 돈 있는 자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는 힘의 논리를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권위는 다른 사람이 세워주고 인정해줄 때 제대로 서는 것이지만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그럴 만한 깜이 되질 않으니 힘으로 누리려고 덤벼들 뿐입니다. 전통적인 가치와 권위를 존중하고 따른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속사를 한꺼풀 들춰보면 강한 자의 논리일 뿐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통적 가치와 권위는 그냥 명분이죠. 가정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권위주의적인 가장이나 상사를 떠올려 보신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경직되어 있다. 경직된 사람이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은 항상 옳다, 내 생각은 언제나 맞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론을 펼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것이 나오면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대해 호전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경직된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죠. 새롭고 낯선 것은 자신의 지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익숙하고 편한 지금이 이대로 내내 갖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 낭비고 일고의 가치 없는 쓸데없는 짓에 불과하다고 내칩니다. 경직된 노인네가 보기에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하는 짓은 죄다 쓸데없이 인생을 갉아먹는 헛된 짓으로 못마땅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겁쟁이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주장을 독버섯이나 암세포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놔두었다가는 언제 온 세상에 독버섯으로 뒤덮일지 모르고 온몸에 암세포가 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시당초부터 다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게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무모함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하냐면 겉으로는 강한 척, 권위를 가진 척 하지만 누구보다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자신의 논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먼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으니 겁을 집어먹게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기는 싫으니 무모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얘기는 아예 한마디도 꺼내지 마. 알았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말이 안 돼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들었다가는 설득될까 봐 겁나서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않고 유연하게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 첫 번째,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니 어리둥절을 넘어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화가 치밀어 소리를 지르게까지 됩니다.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상대방도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분히 들어주고 나중에라도 찬찬히 되짚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물어보면 되죠.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그러면서 대화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의 폭도 넓어지겠고요. 쓸데없는 생각이다, 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잘라버리지 말고 세상에는 사람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사람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 금기를 깨자. 세상은 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어제는 틀렸더라도 오늘은 옳을 수 있죠. 생각을 닫아두지 말고 항상 열어두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접근법이나 시도를 두려워하고 거부하기는 쉽지만 오 신선한데 하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넉넉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은 언제나 금기를 깨면서 나갔던 사람들이죠. 누군가 곁에서 그 나이에 그걸 해야겠냐, 그게 어울리냐, 뭐 이런 말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힌 사람이니까 그 말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세 번째 방법, 따라하고 닮아가자. 모든 창작은 모방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 만물 무엇 하나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어렸을 적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위인전을 많이 읽었던 것처럼 나이 들어서도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사람을 한 명 지표로 삼아서 그의 생각뿐만 아니라 행동 방식까지 따라하고 닮아보도록 노력해보는 겁니다. 롤 모델로 삼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따라하다 보면 청출어람이라고 닮는 것을 넘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창조되고 더 멋진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네 번째 방법, 마지막.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세상은 아는 것만큼 보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읽고 깨치고 경험하는 것에 게을러지면 안 되겠습니다. 가부장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마음고생했으면서도 공부하고 깨치는 것이 없다면 똑같은 부모가 되어 가족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자라면서 보고 배운 게 그것뿐이니까요. 금융에 대해 공부하지 않은 문외한에게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은 세상이고 기술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조차 박탈하게 됩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살게 되면 남도 남이지만 제일 불편한 것은 말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입니다. 세상은 변하는데 그 변화를 담지 못하는 틀에 갇혀 있으니 답답하고 갑갑하고 또 불만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유연하게 사는 것은 생활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 뇌를 젊게 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롤모델을 찾아 열심히 닮아보고 읽고 경험해서 견문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작고 사소한 고정관념까지도 벗어던져 자유롭고 가볍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